큐티 특별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앞에서 보니까요, 우리 어린이들도 왔어요. 우리 경례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기대하면서 우리 찬양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숨겨져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이네.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숨결을 고르게 하시고 이른 아침에 일어날 건강을 주셔서 주님 앞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오니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감싸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받게 하시고 매일 아침 내려주시는 영혼의 양식을 통하여 주님께 나아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찬양하였던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언제나 주의 집을 사모하며 주의 집에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나는 노래하기로 했습니다 고백이 우리 평생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의 질병과 영적인 질병으로 인하여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지 못하는 모든 동안의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셔서 이 시간 상한 모든 곳들을 만져주시고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김영준 담임 목사님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약한 모든 부분들을 보혈의 손길로 만지시사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서 하시는 모든 사역을 통하여 이 땅에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귀한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도연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더딥혀 주시어 오늘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사님의 사역하시는 열매 일부 가운데도 함께 하시사 동안의 다음 세대들을 복음으로 양육할 때에 많은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옵소서. 물질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담아 예물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사용되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워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동안의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앞뒤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네, 이제 양손을 가슴 속에 모으고 함께 결단하며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노래하기로 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결단하며 고백합니다. 나는 노래하기로 했습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안내는 청년부에서 찬양팀은 주일 2부 찬양팀이, 찬양대는 이마을과 새벽 찬양대에서 식당 공사는 청년 7부가, 차량 안내는 차량 안내부에서 섬겨주십니다. 이제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다 함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찬양하시겠습니다.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김도현 전도사님은 준자님으로 사역하고 있으며 열매의 일부를 섬기고 있습니다. 김도현 전도사님 나오실 때 동안의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네, 어느덧 22일째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열매 일부를 담당하고 있는 김도현 전도사입니다. 열매 일부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모이는 부서인데요. 총 16개 부서가 모이는 교육부 내에서도 가장 목소리가 크고 가장 활동적이며 또 전도사를 괴롭히는 아이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부서입니다. 매 주일 2부 예배 전에 전후에 소예배 1실 앞을 지나가시면 이렇게 조그마한 아이들과 진심을 다해 싸우면서 사랑을 나눠주고 있는 저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재미있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지나실 때마다 우리 아이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우리 신앙의 다음 세대인 열매 일부를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사랑을 노래하다입니다. 사랑을 노래하다.
제가 오늘 제가 어떤 이야기를 나눌 것 같으신가요? 어쩌면 오늘 설교의 제목을 보고 기대하고 오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제목만 보면 지금까지 했던 큐티 특세 주제 중에서 가장 달달하고 아름다운 내용을 담고 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마치 아가서처럼 서로를 향한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이 울려 퍼지는 것을, 또 그런 사랑의 노래를 기대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너무 아쉽게도 오늘 우리가 함께 노래할 사랑은 그렇게 달달하고 아름다운 것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신앙적인 책임감을 더욱 무겁게 하고 삶의 태도를 재고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좇는 사람들은 어떤 모범을 따라야 하는지, 성령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자들은 어떤 삶을 추구해야 하는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주님의 임재와 인도를 구합니다. 오늘 본문의 지리적 배경인 고린도는 고대 지중해 주요 도시들 중에서도 중심지 역할을 하던 곳이었습니다. 고린도는 그 도시 내에 항구가 3개나 존재했을 정도로 국제 무역이 활발했고, 그 무역에 기반하여 상업적으로 크게 번영했던 상업도시였습니다. 또 국제 무역의 도시답게 문화적으로도 개방적이고 다양성을 추구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고린도는 굉장히 부유하면서 동시에 사고가 개방적으로 열려있는 소위 세련되고 현대적이고 힙한 도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보기에 화려할수록 뒤에 그늘은 더욱 짙은 법입니다. 고린도가 누리던 부와 번영의 이면에는 로마 제국 내에서도 가장 심각한 수준의 엄청난 빈부격차가 존재했습니다. 고린도가 즐기던 다양하고 개방적인 문화의 뒤편에는 외래 종교에 기반하는 성적인 난잡함이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은 속물적이었고 서로 대립했으며 성적인 타락과 쾌락주의가 온 도시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어두운 그늘이 고린도 교회를 덮었고 성도들은 그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는 심각한 파당 문제와 또 이방인에게서도 보기 힘든 음행의 문제, 자랑과 분열로 고통받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인 13장 소위 사랑장을 기록한 이유 역시도 고린도 교회가 가진 커다란 문제점 때문이었습니다. 그 문제란 바로 자기 자랑입니다. 바로 이전 장인 12장은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자기의 은사를 자랑하던 행태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마도 고린도 교인들은 방언과 같은 특정한 은사들이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다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애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 더 중요한 은사로 여겼다는 것은 더 열등한 은사가 있다고 여겼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들은 이런 잘못된 인식으로 서로의 은사를 비교하면서 상대의 은사는 쓸데가 없고 가치가 없다고 비하하면서 서로 우위를 점하려고 했고, 그로 인해서 교회 내에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바로 그 맥락에서 가장 좋은 길, 즉 사랑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맥락에서 갑자기 사랑을 제시하는 것은 조금 이상합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자랑을 일삼는 사람들에게 겸손해라, 자중해라가 아니라 사랑을 품으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이해와는 조금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여기서 그가 정의하는 사랑이 고린도 교인들의 자기 자랑, 자기 드러냄과 정반대되는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사랑은 달달하고 아름다운 것이라기보다는 그렇게 아름다운 향기가 가득한 것이 아니라 쓰디쓴 인내의 결과물이자 남을 위해서 속이 타들어가는 희생입니다. 바울은 사랑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본문 4절에서 5절 그리고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바울이 정의하는 사랑의 가장 중점적인 내용은 바로 자기 희생이자 나를 버리고 타인을 우선시하는 타인 지향적인 태도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사랑의 중심이라고 말을 합니다. 즉 속물처럼 나를 자랑하고 드러내고 싶지만 사랑이 있다면 교만하거나 자랑하지 않고, 내 감정대로 화를 내고 싶지만 사랑이 있다면 오래 참는 온유함을 가지며, 나를 가장 우선시하고 싶지만 사랑이 있다면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나보다 남을 높이며 나보다 남의 유익을 우선시하고
남을 위해서 인내하고 감내하며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뎌냅니다. 바울이 강조하는 이러한 사랑이 있다면 우리 속에는 이기적인 나는 사라지고 타인만이 남습니다.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은 필연적으로 자신이 아닌 타자를 향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나의 모든 본성을 죽이고 종처럼 남의 발을 씻으며 남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는 그런 겸손과 인내, 이타적인 희생을 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타인을 깎아내면서 자신을 높이며 타자를 부수면서 자신을 드러내기에 급급한 자기 자랑은 오직 자기를 버리고 남을 향해서 나아가는 진정한 의미의 사랑으로서만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문제 앞에 사랑을 제시합니다. 따라서 바울의 메시지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은 바로 자기 희생적이고 타인 지향적인 사랑의 그런 하나님입니다. 십수년 전 신학교 학부 시절에 한 친구가 제게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도연이 눈에는 사랑이 없어. 여러분 보시기에는 어떠신가요? 지금 화면 잘 나오고 있는데 네. 사랑이 없어 보이시나요? 당시에는 저게 뭔 소리야 하고 넘겼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를 돌아보니까 그 말이 사실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굉장히 날카로웠습니다. 공의와 정의, 질서와 처벌만을 고집했습니다. 제 기준에서 죄라고 규정한 것, 제가 속한 울타리 내에서 악으로 규정한 것, 그것을 행하는 이들을 아주 예리한 잣대로 재고 다녔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자세라고, 모든 죄인을 혐오하고 다니는 것이 신자의 자세라고 여겼습니다. 그것이 친구든 성도든 교사든 한 번이라도 실수하면 그런 이들을 마음껏 미워하고 정죄하고 다녔으며 그들을 위한 재고의 여지는 절대 없었습니다. 사랑이 없던 저는 제 생각을 버리지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의 자세라고 포장했지만 실상은 내가 희생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내가 저들을 위해서 인내하고 싶지 않았고 내가 저들을 두고 고민하고 싶지 않았기에 그렇게 나를 가장 우선시했기에 그들에게 일말의 여지조차 남겨두지 않았던 겁니다. 부모가 재롱을 떠는 아이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모습 이면에는 새벽에 자지 못하고 제때 먹지 못하고 자신의 시간을 철저히 포기하면서 그러면서도 타인의 눈초리마저 감내해야 하는 그런 인고의 시간이 있습니다. 마치 빙하와 같이 사랑에는 보이지 않는 고통의 노력이 훨씬 더 거대하며 반드시 그 희생을 감내해야만 타인을 향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그런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나를 희생할 줄 몰랐기 때문에 그것을 타인에게로 흘려보낼 줄도 몰랐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제 부끄러운 모습과 같이 우리가 타인을 위해서 전혀 애쓰지 않았다면 이제는 그 태도를 수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노래해야 하는 사랑은 반드시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고 나를 포기하는 만큼 반드시 타인을 향해서 발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이 시대에 진정한 사랑의 노래가 우리 삶 가운데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10여 년 전에 청소년부 전도사로 사역하던 시기의 일입니다. 당시 청소년부 예배를 토요일 저녁에 드렸습니다. 소형교회여서 예배 후에는 아이들과 함께 음식을 만들어 먹으면서 그렇게 저녁 식사를 해결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부서 예배를 마치고 밥을 먹는데 한 추레한 할아버님께서 조심스레 문을 여시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밥 한 술만 얻을 수 있냐고 물으셨습니다. 원래 교회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자주 찾아오시니까 수중에 돈을 털어서 드리려고 하는데 돈은 괜찮으니까 정말로 며칠을 굶으셔서 기력이 없어서 밥 한 술만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제서야 깡마른 채로 몸에 기력이 없어 바들바들 떨고 계시는 그분의 몸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식사를 준비해서 드리려는데 당신의 몰골이 추해서 학생들이 놀랄까봐 들어와서 드시진 못하겠으니 교회 밖 계단에서 드시겠다면서 차가운 돌계단에서 앉아서 기다리셨습니다. 식사가 완성되고 음식을 들고 가면서 뭔가 이상해서 자세히 그분을 살펴보다가 그분의 팔이 오래전 사고로 인해서 뼈가 꺾인 채로 뒤틀려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팔도 못 쓰시고 또 겨우 걸으실 정도로 기력도 너무 쇠하셔서 제가 밥을 떠먹여 드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식사가 마무리되었는데 갑자기 그분이 통곡을 하시면서 한마디 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과부와 고아를 사랑하시는 분이 맞습니까?
그분은 그렇게 굶으신 이틀간 단 한 끼 식사라도 받기 위해서, 얻어먹기 위해서 여러 교회를 찾아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의 문이 닫혀 있었고 그나마 열려있던 교회에서는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들으셨으며, 어떤 곳에서는 그분의 표현대로 성도님들께서 동전을 집어던지며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기까지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말씀을 마치시고 다시 재차 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는 분이 맞습니까? 거기서 저는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감히 섣부르게 대답하는 것도, 어설프게 사과드리는 것도, 그렇다고 침묵하는 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희생적이고 이타적인 사랑을 고백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주 작은 사랑조차 보여주지 못했다는 그 사실에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도리어 미안하다면서 기도 한 번만, 자신을 위해서 기도 한 번만 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결국 너무나 서툴게, 너무나 떨면서, 너무나 괴로운 마음으로 함께 기도를 드렸고, 그분은 그렇게 다시 길을 떠나셨습니다. 가시는 길에 엽이라도 챙겨드리려고 했지만 한사코 거절하시면서 빈손으로 떠나셨습니다. 그 후 저는 한동안 자기 희생적이고 이타적인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이들을 내쳤던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사랑을 보여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또다시 교회를 찾아오신 그분을 대조하면서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지금 저는 그분이 거린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이라고 믿기로 했습니다. 자신을 희생하는 법을 점점 잊어버리는 우리에게 전하시는 말씀이라고 믿기로 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작은 내 마음 안에만 가둔 채로 밖으로 흘려보내지 않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인고의 일갈이라고 믿기로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나에게만 매몰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로지 나만 향유하는 그런 나 중심의 사랑을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그 힘이 타자를 향하길 바랍니다. 자신을 희생하며 타인을 사랑하는 이들이 되길 바랍니다. 십자가 위에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이 되길 바랍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구절이 등장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크신 사랑은 가득 차고도 넘쳐 이곳에 흘러내리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 조심스레 이어가네. 당신의 나라에 살아갈 이웃들을 위해 그 사랑이 이곳에 온전히 흘러가도록.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은 우리를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은 또다시 나를 희생하며 타자에게 흘려보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자신이 쓴 또 다른 편지에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고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능력, 은사, 재능, 역량, 실력이 있어도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면,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섬기든, 얼마나 열심히 섬기든, 나를 희생하는 타인 지향적인 사랑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무가치합니다. 사랑이 없는 믿음, 사랑이 없는 소망, 그렇게 이기적인 믿음과 소망이라면 이 세상에 없는 것이 낫습니다. 그런 믿음과 소망을 가진 것이 우리라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은 과분합니다. 그렇기에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사랑을 품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부임한 지 이제 7개월 된 신입 전도사인데요, 지난 7개월간 사역을 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 사랑을 흘려보내는 많은 섬김이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성탄절에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랑의 쌀 나눔, 부활의 기쁨을 약자에게 흘려보내는 기쁨 나눔 상자, 지역 주민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의료선교팀의 진료봉사, 하나님의 형상을 섬기는 대학부의 거리 노숙인 지원 봉사, 거친 숨과 땀으로 이웃을 섬기는 대학 청년부의 농촌선교 봉사, 오로지 타자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중보기도 사역, 사랑의 섬김의 본을 보이는 바나바 사역, 주차, 찬양, 교사, 안내, 방송, 미화, 그 외 제가 감히 알지 못하는 또 다른 많은 섬김들과, 그리고 이번 QT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한 시각장애인 개안 수술 지원까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타인을 위한 사랑을 결단하고 그 몸의 지체는
자기의 고단함을 이겨내면서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사랑의 모습이 더욱더 깊이, 더욱더 넓게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에게 주시는 거룩한 부담감을 받아들이고 내 마음에 떠오르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흘려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희생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시 살아난 자로서, 오직 우리를 위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사는 자로서 이제는 나에게서 벗어나서 타인을 향하는 참된 사랑이 우리 안에 솟아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살면서 성령의 인도를 따르면서 사랑을 누리고 전파하는 동안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참된 사랑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께 받은 사랑을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닌 타인을 위한 희생적인 사랑으로 실천하길 원합니다. 저희가 예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본받아서 사랑을 나누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그들의 필요를 채우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옵소서. 십자가 위에서 사랑의 본을 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21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다음 없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예수님을 닮아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하기를 다짐하는 동안의 모든 성도들과 이들이 속한 모든 곳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